역사상 가장 위대했고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항상 우리들 보니까 가슴 속에 어떤 거 이 뛰는 심장이 막 뛰는 그런 어떤 힘을 가져가는 역사다. 그래서 나는 고구려 역사가 중요하고 고구려 역사를 뭐 이 굉장히 이제 이 자기 자신 같은 자긍심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자체를 저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역사상 고조선 이래 굉장히 많은 이 왕조들이 만주에서 한반도에 걸쳐가지고 맹멸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역시 이제 고구려가 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도 사실이고 가장 나름대로 어떤 그 이 웅대한 그런 역사를 창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구려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고구려가 영토가 넓었고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고구려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또 고구려사에 대해서 이 고구려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고구려사를 빼고 나면은 우리의 역사 자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 뒤에 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한반도이고 요동반도이고 이 선동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백두산이 있고 이쪽이 압록강 분황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하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 지역이 이제 이 만주지역이고 이렇게 됩니다. 대체로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 만주지역과 한반도에 살고 있던 여러 인간 집단들의 분포 상황을 이 그려보면 대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의 이 중남부 지역에는 예매 쪽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이 남부 지역에는 한족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족은 지금 중국의 한족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이 한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만주의 동부 지역에는 이 농경보다는 숲 속에서 산림 속에서 사냥과 그리고 물고기 잡이를 하던 수련민이죠. 수련민인 이 숙신계 인간 집단. 그래서 이 숙신계 인간 집단이 대체로 이제 그 뒤에 엄누니, 물길이니, 말가리니, 여진이니 해서 지금의 만주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통의 인간 집단입니다. 그리고 만주의 이 서부 지역에는 이 동호계의 후예로서 대체로 유목도 하면서 농사도 조금 짓는 그런 이 반농, 이 반목의 이제 인간 집단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 동호회에서 이제 유래하는 것이 오한, 선비, 그 다음에 요 나라를 세운 그란, 뭐 이런 이제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지역에는 뭐 이제 여러 자잘한 이 산림족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반면에 당시에 이 중국의 한족들은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에 한족들이 거주를 하고 있던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예매 쪽 가운데서 가장 일찍 요동반도에서부터 서북한 지역에 걸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이 흥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송화강 유역에서 부여가 이 흥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108년에
한 나라 무제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고조선의 원래 영역과 그 주변 지역에다가 무엇을? 한사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군현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 고대 국가인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곧바로 개성되지 못하고 한나라에 의해 가지고 단절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로서는 최초로 이 뼈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한군현이 이제 설치되었습니다는 바로 이 예멕 쪽에 여러 각 지역에 있는 인간 집단들은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바로 압록강 중류 일대에 있는 이 예멕 쪽의 일부, 물론 이들은 이미 기원전 한 3에서 2세기경부터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상당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상태였는데, 독립된 국가가 단계까지 못 가고 상당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한의 군현이 여기에 현도군이 설치되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압록강 중류 일대에 있는 이 주민 집단들은 그 현도군을 어디로? 요동 방면으로 쫓아내면서, 몰아내면서 이 지역에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쪽에는 옥저, 여기는 동해, 여기는 북옥저 이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바로 고구려가 뭡니까?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독립적인 고대 국가로 건국되고 나서 바로 동해안으로는 옥저나 동해, 북옥저를 이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체로 기원전 뭡니까? 서기 4세기경에 이 56국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이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혼란한 틈을 틈타가지고 이 서북한 지역에 설치되었던 한의 군현인 낭랑군이나 대방군을 멸망시키고 각 지역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로 5세기 대에 광개토왕이 막 대체로 이 부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대 지역 전체를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광개토왕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영역을 확장했는데 그 영역의 확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토 넓히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조선 이래로 이 우리 민족의 조상인 예멕족들이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개별적인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이 정치체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각 지역에서 개별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정치체를 광개토왕이나 장수왕대의 이 정복 활동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예멕족 전체가 이제는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단순히 그냥 영토를 넓힌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근이 뭔가 우리 민족의 이 조상인 예멕족을 하나로 통합을 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남쪽에서는 이 원래 한족들도 뭡니까? 이 서기 한 3세기경에 대략 한 7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 소국들이 이제 이 한강 유역에서 백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는 것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일어나서 이쪽 지역에 있는 것들을 통합을 하고, 그래서 이 한족은 대체로 이 백제와 신라로 이제 통합이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라 삼국을 통일하면서 고구려에 속했던 영역의 상당 부분은 신라로 들어오고 나머지 이 북쪽 지역은 뭡니까? 이 나당동맹 맺는 과정에서 군삼이라고 이래가지고 대동강 원산만 이북은 당나라에 양도하기로 군삼이라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양도되었지만은 당의 내부사정으로 당이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지 못하는 틈을 타가지고 바로 고구려의 후예들이 이쪽 지역에 있던 원래의 원주민인 말갈족들하고 이 결합을 해가지고 발해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고구려는 멸망되고 난 다음에 고구려와 고구려 역사의 문화는 일부는 통일신라를 통해서 또 일부는 발해를 통해서 개성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바로 그 무렵에 935년에 발해가 그란족이 세운 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발해가 멸망되면서 발해의 주민들이 전부 다 요 나라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발해 왕자인 대광현이 10만 명에 이르는 발해 유민들을 거느리고 고려로 내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해가 기록한 역사와 문화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고려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내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의 조상은 만주와 합기, 한반도 북부에 거주하던 예맥족과 그 다음에 한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 예맥족은 고구려에서 하나의 완전한 주민집단으로 통합되어 나갔고, 한족은 백제와 신라에서 분단되는 형태로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이 통일신라를 계기로 해서 하나의 이 민족체로 서서히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을 겪어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단순히 영토가 넓었다, 뭐 위대했다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만든 그런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구려가 빠지게 된다면 바로 고구려가 통합한 예맥족 전체가 우리 역사에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구려 앞에 있었던 고조선의 역사로 날아갈 것이요, 고구려를 개선한 발해의 역사도 우리 민족사에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거주했던 한족의 역사로 축소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현재 중국인들이 노리고 있는 가장 주요한 논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저서들을 전부 다 검토해보면 현재 한국의 역사는 신라를 이어온 것이다. 그래서 신라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도 어디까지나 신라의 영역과 신라의 주민집단만을 개선한 것이지 신라 이외의 주민집단이나 영토를 개선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국의 역사를 한반도 중남부에 거주했던 이 한족의 역사로 축소시키려는 것이 중국인들의 숨겨진 의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거는 뭐 확인을 합니다. 예맥족과 한족은 사실은 신석기 시대 이래로 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정착을 하면서 농경을 했던 족속입니다. 반면에 신석기 시대 이래로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보면 이 예맥족과 한족을 제외하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을 이 뭡니까 영위한 족속이 없습니다. 만주 서부 지역에는 반농 반도 이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주 동부에는 이 수련민들이 있었고, 이 북쪽 지역에는 슬림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빼면 이제 농경족이 이 뭡니까 중국 평화유역에 있는 이 한족들인데, 이 한족이 만주 지역으로 진출한 것은 아무리 올려봐도 기원전 4-3세 이후입니다. 즉 그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여기 뭡니까 요동반도하고 선동반도 사이에 요도열도라는 열도가 있죠. 이것이 이제 고대 이 해양부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양부터로 이제 이 뭡니까 이 기능을 봤는데, 이 해양부터를 통한 부분적인 어떤 왕래는 있었을지 몰라도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왜 그랬는가? 이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요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요하 하류에 가보면 요하, 뭐 폭도 그다지 넓지 않아요. 그리고 요하 하류 좌우에는 논들이 쫙 펼쳐지면서 꼭 요하라는 그 강 자체가 별로 이 자연적인 상해물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645년 다음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할 당시만 하더라도 요하 하류에는 무려 200리의 폭이 200리 그대한 저속지였습니다. 당시 200리면 대체로 이 당에 뭡니까 1리를 한 오늘날은 폭이 30m 정도 됩니다. 그럼 200리면 대체로 몇 킬로입니까? 한 100? 한 6, 7킬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뭡니까? 넓이의 이 더 섭지, 저, 이 섭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요하는 걸어서 건너오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이 자연적인 창의물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당태종이 안치성을 이제 공격하다가, 이 한국이 이제 몇 달째 공격을 해도 함락당하지 않, 함락을 시킬 수 없으니까는 결국 뭐예요? 추위가 오니까 물량미는 떨어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 서쪽으로 달리니까는, 이 초계오물이 막 들어서자마자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퇴각을 하기 얼마나 작업했는지 사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당태종이 직접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요하를 건너는 길을 닦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황제가 막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 병사들의 사기를 도둘려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당시 당의 사정이 다급했는지 또 요하하류라는 지역 자체가 지형적으로 얼마나 험난한 그런 지형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단서로 보여줍니다. 근데 요하하류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요하하류 옆에는 의무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고 또 여기하고 쪽 북경 사이에는 연산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쪽 그 이 중원 지역에서 만주 지역으로 육로를 통해서 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자연적인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던 신석기나 청동기 초기 단계까지는 육로를 통해서 이 중국 대륙하고 만주 지역은 거의 왕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로 요동반도하고 산동반도 사이에 해로를 통해서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쪽 사람들하고 많이 교통을 했느냐? 물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교통을 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쪽에, 대산은 산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만주 지역하고 몽골 초원을 가르는 이 산맥이에요. 대흥안영 산맥. 지도를 펴보면 대흥안영 산맥은 해발 고도가 약 한 1000에서 2000m 사이입니다. 엄청난 자연장애물로 느껴지죠. 저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이제 사실은 이 지역을 이 처음으로 제가 이제 대흥안영 쪽을 답사하게 됐는데 분명히 지도를 보고 올 때는 엄청난 이 산맥들이 앞에 가로 놓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1000 내지 200m, 2000m 고지니까는 대관령이 그저 한 7,800m 정도 되죠. 뭐 중령 한 700m 약간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뭡니까 소백산맥이나 태백산맥 줄령에 있는 이 고개라는 것들이 그저 높이가 한 뭐 700m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1000m 200m니까는 엄청난 자연 장애물인 줄 알고 가봤더니 전혀 자연 장애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 산맥들이 시작하면 평지로 가다가 산맥 측전에서 급경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대흥안영 산맥은 저기 한 100km 정도부터 산맥이 시작돼요. 그래서 100km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00km 동안. 한 100km 동안 2000m 올라가 봐야 뭐 거의 올라가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주와 그 다음에 몽골 초원 사이에는 대흥안영 산맥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는 커다란 이 지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몽골 초원에 있는 몽골족이라든지 또는 그 뒤에 이제 돌궐이라든지 이런 족속들하고 우리 조상들하고 동일한 계통의 족속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실제 뭡니까 몽골 말하고 우리 말은 어순이 똑같습니다. 우리말의 가장 어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애문과 주어 목적어 선수죠. 중국말로 그거 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중국말로 보면 되세요. 그렇죠. 뭐 아이유 뭡니까? 나는 사랑해 너를 주어 선수가 목적어입니다. 어순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만 뭔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사는 이 예멘 쪽이나 한족하고 대륙의 한족하고는 혈연상으로, 문화상으로 원래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이래 청동기까지는 막 대체로 이쪽을 통해 가지고 초원지대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의 한족들은 만주나 한반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그런 족속들이다. 다만 이제 이들이 춘추시대를 지나고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전국치흉들이 치열한 학습전을 벌이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전국치흉들이 중국 대륙에서 자기 자신들의 세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들을 정복을 해나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국치흉 가운데 하북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나라가 옛나라인데 이 옛나라가 대체로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요새를 거쳐서 이쪽 지역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조선이 서서히 뭡니까 연과의 투쟁 과정에서 쇠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쪽하고는 원래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오늘 할 얘기가 대충 끝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중국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사를 자기네 거라고 꾸미는가? 우리 입장에서 꾸미는가? 왜 편입하려고 하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고구려사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그런 차원을 하겠죠. 이게 이 신문 보도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은 현재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어느 특정한 학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의 연구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방성의 한 연구기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국무원 산하에 중국사회과학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 7대 국가에는 사회과학이라는 이 연구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 방문 가면은 인문학, 그러니까 역사나 철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뭐 경제학이나 뭐 이런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런 모든 논의가 인문 사회과학 계통의 학문들을 총괄하는 그런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국 정부의 여러 현실적인 그런 이 정책들을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 뭡니까, 이 한국 개발원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국책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국책 연구기관들을 몸담 합쳐놓은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중국 사회과학은 산하에 변강사기연구중심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변강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국경이라는 것입니다. 국경의 사지,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 센터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대 중국의 국경지대의 역사와 지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세 번째 단이 되겠는데 세 번째 사항을 보면은 이 변강사기연구중심이 이 중심 기관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이 동북공정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고문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회과학원 원장입니다. 이 사회과학원 원장은 중국 이 뭡니까 정치국의 중앙 정치국의 이 위원이에요. 그리고 이 서열상으로는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 온갖 합쳐 가지고 이 권력이 일곱 번째인 사람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공무원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재정부 부장이죠. 우리로 치면은 재경원 부총리입니다. 하나는 권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본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강사지 연구중심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면서 보세요. 흥룡강성 길림성, 연영성에 당의 구석이나 구성장의 각 소도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흥룡남성 길림성 교령성 그건 이제 중국에서 농목상성이라고 그러죠. 이 농목상성에 있는 각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소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사회과학은 별장산지 연구중심의 지도하에 농목상성에 있는 모든 연구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이 농목공정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조직표만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신문에서는 이게 마치 그냥 뭐 작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북공정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미 1996년입니다. 그래서 1996년에 국가중정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6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2002년 2월 28일 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까 북경에서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서 공식적인 선포식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중국 외국만 아니라 국외 어디든 전부 다 공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치밀한 준비를 하고 또 방대한 뭡니까 조직과 인력 이 재원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고 또 저희 정부에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시는 여러 이 지위에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단순히 그냥 고구려 역사를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역사를 매교해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중국 중심의 전략을 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들도 거기에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상식이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다른 말로 하면 지피를 놓자면 뭐예요? 백전 백패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 중국을 저기라고 하면 곤란합니다만 중국이 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중국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굉장히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뭡니까 이 구성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 예맥족과 한족을 융합으로 형성된 한민족이 뭐 늦어도 고려 시기에는 한민족이 이제 완전한 단일민족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한민족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 또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흐름의 과정,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사의 바운더리도 항상 뭡니까? 한민족의 조상이 활동한 후대까지 우리 역사의 바운더리를 설정하잖아요. 그죠? 사실 어느 족속이나 원래 역사를 인식하면서 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역사의 바운더리를 설정해왔어요. 그건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다 똑같은 가장 뭡니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원래 중국도 그랬죠. 중국의 역사관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화, 이, 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는 뭡니까? 황하유역에 거주하면서 중국인들이 설정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예의와 범죄를 나누는 그런 운명한 족속들. 그걸 이제 뭡니까? 중화라고 하죠, 중화. 그래서 중화만은 중국의 역사이고, 그건 뭡니까? 예의와 범죄를 모르는 주변에 있는 족속은 바로 뭐예요? 이적. 그래서 얘들은 뭡니까? 중국의 역사와 범죄 속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화이론적인 역사관에 입각을 해가지고 중원대륙에 자리 잡았던
중화족의 역사만 중국 자신들의 역사로 설정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는 중화의 역사가 아니라 고대식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쪽을? 중국 애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로서는 좀 불쾌한 표현입니다만 사실은 요즘 중국하고 싸울 때는 이게 무기가 돼요. 요새는 동이라고 불렀죠? 동쪽에 있는 오라케이라는 의미에서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화하고는 명확히 구분을 해뒀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쓴 역사책들 그러니까 서하천의 사격도 시작해서 한산화, 후한산화 전부 다 동이전 또는 동이열전 기타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중화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역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중국인들의 역사관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뭐예요? 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있었던 예매족이랑 한족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중국사의 밖에 존재하는 그런 역사로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1949년에 중국 대륙에 현재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즉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다민족 국가의 상황 속에서 중국이 옛날부터 했던 것처럼 파이론적인 역사관이 입각해가지고 중국사를 선술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원 내륙의 자리를 잡았던 춘추전국 시대의 여러 나라나 그 다음에 진, 한, 쭉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역사로 선술되겠죠. 그렇지만 진, 한대의 이쪽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호나 오한승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중국 역사의 범주에서 제외되겠죠. 북쪽에도 흉노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외되겠죠. 이쪽에 서역에 이런 나라가 있어도 제외되겠죠. 그런데 오한선비가 있었던 이 요서지역이나 흉노가 있었던 내몽골 자치주나 또는 이쪽에 서역에 이런 나라가 있었던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또는 이쪽 강족이 있었던 티벳 고원이나 이런 지역은 뭐예요? 현재 중국의 영토입니다. 딜레마에 빠져요. 화이론적인 역사관일까 해서 계속 중국사를 서술하다 보면은 현재 중국 영토 중에서 상당 부분을 중국사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부 수립 전후해가지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 현실을 역사적으로 소급해서 중국사의 법률을 설정하자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족속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재 중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고 또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족속의 과거 역사도 모두의 중국의 역사이다 라는 논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명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시황제가 세운 이제 진나라 때부터 중국은 그때부터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중원 대륙에 자리 잡았던 중원 왕조하고 주변 지역에 있던 여러 주변국들 사이에는 이 조공책봉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주변국들이 중원왕조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지방정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원왕조에 조공을 했고
또 중원왕조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책봉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이미 1950년대 초가 되면 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어 역사로 기술을 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 내지는 통합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요. 제가 중국의 학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으로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중국의 역사는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면 중국의 역사가 아니고 각 소수민족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역사를 기술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소수민족들한테 역사적인 독립의식이 시작되죠. 역사적인 독립의식은 뭘로 연결됩니까? 현실에 대한 자결의식으로 연결됩니다. 현실에 대한 자결의식이 싹트게 되면 그건 바로 분리 독립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현실적 필요성에서 이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확립을 하고 그걸 통해서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 꼭 그 현재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민족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다 라는 논리를 확립을 하고 그에 바탕을 놓고 역사를 기술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좀 이상하게 하나 있죠? 그러면은 보고리가 건국된 지역이 보고리 첫 번째 수도 어딘지 아세요? 쫄몬이죠, 쫄몬. 예. 지금 중국의 화인 지역입니다. 졸본에서 어디로 쳐들어가나요? 국내에서 지금 중국의 지방입니다. 요즘 전부 다 압록강 수계에 속하긴 합니다만 압록강 북쪽에 있습니다. 현재 영토상으로는 중국에 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쳐들어가죠? 427년에 평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를 세웠다면 이미 1950년대에 최소한 고구려의 도성이 졸본이나 국내성에 있을 때까지의 고구려 역사는 중국 사이다라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1980년대까지 심지어는 교과서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말까지 나오는 책에도 고구려사는 엄연히 조선사, 즉 한국어 역사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제나 강태종의 고구려 침략은 엄연히 침략 전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항상 백제신라도 그래서 삼국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뭔가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해보니 하고 또 그동안 봤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하니까는 의문들이 풀려나요.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현실이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뭡니까? 이미 이 티벳 지역에서는 1950년대부터 분리독립운동들이 전개됩니다. 신장 유구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내부로 다친 것 같은 경우도 항상 뭡니까? 소련의 영향력이 계속 미치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지역에서 그래서 1950년대는 중국이 티벳이나 신장 유구 자치주, 내몽골 자치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구려의 활동 무대였던 만주 지역은 1980년대 말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어쩜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인지 몰라요. 바로 중국과 혈맹 관계에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 민족사회의
체계를 세우면서 고조선, 고구려, 아해, 고리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가지고 현재 이 한의 정권에게 역사적인 정통성을 주장을 해왔고 그런 체계를 일찍도 수립이 됐습니다. 즉 북한으로서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고려 가장 핵심적인 곳인데 북한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으로서 굳이 이 지역이 안정되어 있는데 문제를 일으킬 필요도 없는데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실은 뭡니까? 1960년대부터 이 소련하고 중국이 사회주의권 내에서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죠. 근데 이제 뭡니까? 이 몽고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뭐예요? 소련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일종의 북한은 뭔가 하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캐시 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기 것으로 표현하고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우호관계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중국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말까지는 고구려사에 대해서 그냥 기존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이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면은 이 공식적인 교과서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고구려사를 한국의 역사로 기술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면 왜 갑자기 96년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국가중점과제로 설정을 하고 6년 동안 치밀한 준비를 거쳐서 2002년부터 동학공동을 추진하게 됐느냐? 그건 바로 80년대 말까지의 상황. 그걸 이해해야만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왜? 90년대 들어오면서 80년대 말까지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말부터 동구와 그 다음에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러시아, 기타 등등 뭡니까? 독립국가연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와중에서 뭐예요? 북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죠. 상당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 그런 사회주의권하고의 이 관계들이 원활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1992년에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되는데 수교를 함과 동시에 사실은 뭡니까?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 열풍이 일어나면서 조선족들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 92년, 93년, 94년에 이 한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만주 지역에 가서 백두산이나 고구려족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우리들의 민족감정을 아주 그냥 뭐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숨길건 숨겨야 되는데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백두산에 가서 태극기를 꽂고 뭡니까 이 차 두대 세대를 분석해가지고 관광을 하시면서 현수막에다가 만주고토 회복을 내걸고 다니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을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그게 전보대에 다 들어가고 엄청난 위기의식을 든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1994년에 북한 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즉, 1980년대 말까지는 중국으로서는 가장 이 병각, 그들의 말로 병각, 우리말로 국경이죠. 국경지대 가운데 가장 안정된 국경지대였던 이 만주 지역이 90년대 들어오면서는 가장 불안한 지역의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조선족이 동요하지 북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방법이 뭐냐?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내놓은 처방이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고구려사를 편입함으로써 그 앞에 있었던 고조선 구역, 그 뒤에 있었던 발에 몽당 중국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뭡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한테 너네들은 명확하게 중국이다.
너네들의 뿌리도 중국이다. 그런 역사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몇몇 학자분들이 계속 거론하듯이 고구려 영역 전체를 지금 뭡니까? 이 원래부터 중국의 영토에 따라 중앙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북한 지역도 원래는 중국의 영토이다. 이런 논리가 막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내달았을 때 중국도 뭔가 어떻게 활용하겠죠? 바로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인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간도실하고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은, 바로 1909년에 뭡니까? 이 일제가, 다시 이제 뭡니까? 이 일본이 1905년에 불사보호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죠. 그래서 뭡니까? 조선 후기 이래로, 이 조선하고 청정부 사이에 이 간도 지역이 영토 분쟁 지역을 하나로 이제 남아있었는데, 그 영토 분쟁 지역이었던 간도 지역을 1909년에 일제가 만주 지역의 철도를 부설하는 권한을 얻는 대가로 청정부한테 양도합니다.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간도 협약이 맺어진 뭡니까? 국제법적인 근거는 을사보호조약이에요. 만약에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로 확인된다면 간도 협약도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남북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가 남한을 주도로 해가지고 통일인데 통일한국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통일한국은 이 북한에서 체결한 각종 국제법들을 다 무효라고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1961년에 뭡니까?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도로 국경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뭡니까? 이 압록강 분안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조약이 체결됩니다. 물론 뭐 그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백두산 통치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곤란한 얘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뭡니까? 이 태백산이 강원도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태백산은 강원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습니다. 지리산이 전라남도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지리산은 선당포 쪽자락은 전라남도고 저 쪽자락은 경상남도입니다. 북경에 있는 선들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대신에 그 당시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 국경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얻은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압록강하고 두만강에 있는 섬들, 여의도 같은 저런 섬들은 전부 다 북한의 영토로 양도를 받았습니다. 큰 성과였죠, 사실. 통상의 경우에는 그냥 국경이 있으면 국경의 뭡니까? 딱 가운데를 자르는 게 이 원칙인데 양도를 다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2000년인가 2000년에 아주 재밌는 지역을 하나 봤어요. 수풍댐 아시죠? 압록강 수풍댐. 수풍댐 아래쪽에 가면은 어떤 지역에 가 있어요. 그게 가루자향인가 그런 이 곳인데 원래 거기가 이 압록강에 있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1960년대 말인가 언제 엄청난 홍수가 치면서 원래 이제 섬이니까는 양쪽으로 이렇게 색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국 쪽 색강의 폭이 좀 좁았던가 봐요. 그래서 중국 쪽 색강이 전부 다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섬이 아니죠? 중국 땅에 붙어버린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몽땅 중국의 영토로 편입한 게 아니라 원래 중국의 국경선 있죠? 이 강, 라인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쪽 남쪽 그 뭡니까? 원래 섬이었던 지역하고 딱 거리를 제가 측량을 해가지고 절반을 딱 나누어서 남쪽은 북한 땅, 북쪽은 중국 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는 그 사람은 지금 안 살아요. 경작도 안 합니다. 근데 다섯 개의 조중 국경선 비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뭡니까? 호흡이 갔으니까 이렇게 남쪽도 한번 들어가봤죠. 북한 땅도 한번 들어가봤죠. 어쨌든 그런 건 이제 나름대로 성과였어요. 성과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뭡니까? 한국 주도로 이 남북이 통일된다면 그런 국제법도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도해가 무효가 되면 이 지역도 뭐예요? 또다시 이 영토 분쟁 지역으로 또올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상황들에 딱 대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칸이 뭐냐? 중국인데 딱 생각했고. 이거 확실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 한국에서 1996년부터 이 고구려사의 중국차 편입을 국가 분점을 가지고 설정하고 6년간 준비를 합니다. 그 6년간의 준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한번 제가 나누어 드린 자유고 이 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고인들을 풀어보세요. 이미 뭐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단체들이 합동으로 때로는 70명, 때로는 100명이 모여가지고 학술회의를 했죠. 이런 작업을 6년간 추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니까 2002년 2월 28일 날 국경에서 전문가 회의라는 것을 개최해서 동북공정 선포식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를 빼앗겠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안정한 정세가 고정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을 중국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재편하겠다. 그런 이 국가 전략의 의도가 담겨있는 프로젝트이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한 고려가 없다면 우리의 대응책은 사상 누각이 되기가 십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아래 페이지 번호를 넘버링을 안 해놔가지고 예. 예,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얘기를 듣고 나면은 아 죄송합니다. 현재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이 초상권 비싼데요. 농담입니다. 예, 이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라는 것들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가 하는 것을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고구려 조건이 중국 고대의 소수민족이다. 그래서, 이 뭐, 아예, 예맥적인 이런 것조차도 요새는 얘기를 안 하고, 여기, 중원 지역에서 뭡니까? 이 3대. 3대는 하, 은, 주. 은은 또 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 하, 은, 주, 하, 상, 주. 이걸 이제 3대라고 하는데, 그런 이 하, 상, 주 가운데 하나인 은나라, 상나라. 에서 이제 기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엉토달토 않는 건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원전 4~3세기까지는 중원대륙하고 만주 지역 사이에는 뭐 여기서 물고기잡이하다가 표류해가지고 서해안까지 뭐 온 사람은 한두 명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은 집단적인 교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와봐야 요서 지역입니다. 많이 와봐야 요서 지역이에요. 많이 와봐야. 예. 따라서 요하를 걷는 그런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뭐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고구려가 중국 영토 내에서 건국했다라는 건데, 뭐, 물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군현을 설치했다. 뭐, 그게 중국 땅이라고, 중국 영토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중국은 일본의 나라겠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왜? 1937년입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이 대부분이 다 뺏겼어요, 일본한테? 일본 제국주의한테? 그 지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건립된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은 일본 나라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의 영토를 빼앗아 놓고, 그 빼앗은 영토에서 고구려가 건국됐다고 해서 그 고구려가 중국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한마디 웃기는 소리죠. 바로 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족속은 현재 한민족의 조상인 예맥족이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이 역사적인 당시로 봐서는 원주민이 예멕 쪽이니까는 당연히 예멕 쪽의 원래 거주지인 것이죠.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 잠시 잠깐 뭐예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중국이 빼앗은 것뿐인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또 대체로 요 고구려 지역의 하나에서 본다면은 기원전 107년에 현도군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 현도군이 기원전 75년에 압록강 중류일대에서 이쪽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계산해보세요. 기원전 107에서 기원전 75.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32년이라고? 아니에요. 예? 32년이라고요? 28년입니다. 예, 기원전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예. 예, 28년이에요. 예. 28년간 잠시 잠깐 지배했다고 해서 그것을 중국의 영토라고 한다면은 예, 진짜 지나가는 뭐가 웃을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건국된 고구려가 시종일관 중원의 왕조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백제나 신라도 여기에 있는 나라들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고 바다 건너 있는 일본 열도에 있었던 왜도 여기 있는 나라들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맺지 못해가지고 안달이었는데 또 맺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도 다 중국 역사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요것만 떼내서 얘기를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 책봉 관계라는 것은 동아시아에 전근대 동아시아의 아주 특수한 이 외교 관계입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이 국제법상으로 모든 독립국가들은 국제법상으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이 가장 큰 국제기구인 UN에서 UN에 가입한 나라들은 UN 총회에서 모두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죠. 그렇죠? 미국이 뭐 강대국이라고 해서 열 표를 행사합니까? 물론 그 뭐예요? 안전보장 이사회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강대국들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면도 많아요. 그렇지만 UN 총회에서 미국이 뭐 강대국이라고 해서 50개의 표를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은 한 표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각 나라들의 현실적인 힘의 우열 관계를 인정하는 형태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뭐 질서를 강요한 것은 중원 대륙의 자리를 잡은 이 천자국 또는 황제국이라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한테 신속하는 나라, 즉 조공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책봉을 하는 그런 조공 책봉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조공 책봉 체제가 항상 중원 대륙의 국가만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령 서기 5세기에 광개토왕이나 장수왕대의 고구려는 바로 중원의 왕조들이 수립한 조공 책봉 체제를 빌려다가 자기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시 북중국의 북이나 남중국의 송나라에 대해서 조공을 하기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고구려 자신도 왕을 천제자, 즉 하늘의 아들, 뭐 천자와 같은 표현이에요. 천제자라고 칭하면서 고구려의 국도 자체가 뭡니까? 천하 사방에서 가장 성스럽다. 천하 사방 지차 국도 최성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개토왕 능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개토왕이 그런 여러 가지 공적들을 세워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무엇이 사해가 편안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재자니 천하사방이니 사해니 이런 것들은 원래 중원의 왕조 국가들이 천하 오늘날 지금 지구촌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 용어를 빌어와가지고 고구려 자신들이 뭡니까? 천하사방의 주인이라는 둥. 천재의 아들로서 천하사방의 주인이라는 둥. 그래서 사해를 전부 다 평정했다는 둥.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같은 동족의 나라인 신라에 대해서는 중원 고구려에 비해서 신라의 왕을 동이 매금이라고 표현하죠. 즉 뭡니까? 고구려 자신이 중국 대륙하고는 또 다른 화라는 겁니다. 화. 또 다른 천하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은 고구려의 세력권 안에 확실하게 놓여있다라는 것을 역설을 했던 겁니다. 즉 이 현실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중원대륙에 자리 잡은 나라에 대해서는 조공책공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국내에 돌아와가지고는 그런 관계를 싹 공표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동북아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내세웠던 겁니다. 즉 조공책공 관계라는 것을 중국만이 향유했던 그런 국제관계나 외교 형식은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이쪽 지역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나라를 또 강대한 힘을 갖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중원 왕조가 확립한 그런 조공책봉 질서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예. 따라서 마찬가지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네 번째 논리가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게. 자, 고구려의 판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토이다, 영내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까 전에 고구려의 이제 도성이 이렇게 변천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졸본에서 국내성,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죠. 중국인들의 뭡니까?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즉 영토의 기준을 한 어떤 그 역사관을 놓고 가지고 본다면은, 막 여기까지는 자기네들의 논리 전개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아하, 고구려 역사가 중국 사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 논리를 계속 연장시키면은 어디서는 딱 잘라야 됩니까?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는 딱 잘라야 됩니다. 더 이상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고구려 역사도 중국사라고 주장하면은 이 논리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980년대까지 이제 이 중국에서 나온 일부 통사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사양용이라고 국내성의 도성이 있을 때까지는 중국사이고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는 조선사 즉 한국사이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한 나라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중국사이고 한편으로는 이 한국사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를 두 나라의 역사로 활용하자. 이게 일사양용론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확확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96년부터 이 작업들을 해가지고 고구려사 전체를 이제 이 중국사로 이 귀속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리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이 고구려가 더욱더 뭡니까? 중원 왕조하고 친족 관계를 강화했다. 더욱더 자주 이 중원 왕조에 대해서 이 사신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 고구려만 그렇게 했나?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고구려 앞에 있던 고조선하고 한나라하고의 국경선이 이 사세는 폐수로 나옵니다. 막 대체로 그 폐수는 이제 저는 압록강으로 비중을 하는데 물론 폐수의 위치가 계속 이동을 해요.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뭐 어느 특정 시기에 딱 요거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데 대체로 그 사기 조선 열전에 나오는 폐수는 막 대체로 압록강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폐수를 고구려 말기에는 이제 그 폐수가 대동강으로 이제 또 이 바뀌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한나라 시기에 한과 고조선의 경계선인 폐수가 대동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기부터 이미 대동강 북쪽은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침 고구려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는 지금 평양시가지 동북 지역인 대성산성 안학궁으로 갑니다. 또 거기에 있다가 6세기 후반에 평안왕대에 다시 현재의 평양시가지로 이동을 합니다. 묘하게도 두 개 다가 현재 대동강의 바로 북쪽에 있어요. 즉 서울이 한강의 북쪽에 있듯이. 그래서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원래 고조선 때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니까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중국인들이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과거의 영토가 아니라 현재의 영토였어요. 근데 현재의 영토 가지고 고구려 역사를 몽땅 집어먹기가 힘들어지니까는 과거의 영토를 들이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뭐 고구려나 발해가 이 만주가 고구려나 발해의 땅이라 었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만주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중국 애들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참을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예, 곤란한 거죠. 원래 논리의 출발은 현재의 영토였는데 이게 안 되니까는 과거 영토를 그것도 과거 영토도 아니었죠. 원래 고조선의 땅은 원래는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옛날한테 폐망된 다음에 밀려가지고 대체로 천산산맥이나 뭐 이 압록강 일로 약간 후퇴한 건데 어쨌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까지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몽땅 그럼 중국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은 논리를 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고구려가 이 우리의 조상이고 고조선 다 우리의 조상이니까는 그 만주에서 일어난 그 이후에서 몽땅 우리의 역사겠네? 그란족이 세운 요 나라나 그 다음에 뭡니까? 여진족이 세운 요 나라나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은 그렇죠.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논리적인 모순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 사실 중국에 있는 뭡니까? 국민들이 뭐 그런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뭡니까? 그죠? 예. 원래 중국의 영토였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고구려사가 그러니까 중국사라고 한다니까는 아, 뭐 여기까지 다 원래 중국이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뭡니까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중국에서 이 발행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전류들, 그 다음에 교과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개정해서 서술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교과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기 시작해 보세요.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만리장성 가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싸워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서운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고려 시기에 원이 이제 이 고려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자비령 이북, 지금의 이 황해도하고 이 평안도 일부 지역이죠. 이쪽에 이, 그 뭡니까, 이 동령위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원산만 일대에는 천령위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근데 동령위 같은 경우는 금방 돌려주죠. 그죠? 그러다 천령위는 계속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하고 명나라 교체기에 공민왕이 자주정책을 펴면서 무력으로 천령위를 빼앗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중국 대륙에서 새롭게 일어난 명예 이 주원장이가 고구려에 대해서 천령위는 원래 중국의 땅이었으니까는 내 나라 이런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격분해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뭐 이제 요동까지 이제 한번 치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죠? 근데 바로 명 주원장의 천령위 반환 요구를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중국의 고토를 회복하려는 아주 자주적인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논리들을 쫙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걷는 이 선이 중국인들한테는 아, 저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이런 인식들이 쫙 심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만에 하나 이게 극도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북한 지역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내려올 때 중국에 있는 뭐 인민해방으로 이런 사람들이 내려올 때 아, 지금 원래 한국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간다 이런 생각 갖고 오는 거랑 옛날부터 우리 중국 땅이었는데 갖고 그런 생각 갖고 오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요. 예.
바로 이 어떠한 역사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까지도 우려스럽다라는 게 저의 걱정입니다. 이게 한낱 기후로 끝나기를 바랄 뿐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당의 고구려 원정의 성격에 대해서도, 예, 이건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제 옛날부터 이 수양제나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은 이 명백한 침략 전쟁이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중화민족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일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48년에 이제 뭡니까? 이 신라의 김춘추하고 당태종이 이 군사밀약을 맺고 이제 나당연합군이 형성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당연합군의 활동으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그 나당연합군의 활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당이 신라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압박받는 것을 제거해 주었다. 그리고 신라는 당이 뭡니까? 중화민족을 통일하는 과정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이니까는 신라하고는 민족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신라가 타민족인 고구려부터 압박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당이 잘 도와서 제거해줬다. 그리고 신라는 아주 국제적으로 뭡니까 이 착하게도 중화민족이 통합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뭐 사실 뭐예요? 이 수나당의 고구려 원정이 침략 전쟁이었다는 것은 그 전쟁 과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고구려는 뭡니까? 631년부터 646년까지 여기에 거대한 천리장성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이 수나당의 한글을 하게 되는데 뭐 또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중국의 인민들이 이 중화민족의 통합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이 뭡니까 당시 수나 당나라의 백성들이 고구려 원정에 아주 뭐 적극적으로 즐겁게 환호를 하면서 참여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사료상으로 말도 안 되는 게 617년인가 이 수양제가 고구려만 침공한 게 아니죠. 여기저기 막 다 침공하는데 617년에 고구려를 계속 침공하다 안 되니까는 돌궐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문이라는 지역에서 돌궐굴한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그 이제 뭡니까? 이 생포당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휘하에 있는 군대들이 전혀 이 수양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양제가 그 당시에 자기 휘하에 있는 이 뭡니까? 이 장군이나 병사들한테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면은 앞으로는 절대로 요동정부를 하지 않겠다. 고구려 정부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탈출하는 데 도와달라.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던 돌격대가 포위망을 뚫고 수양제를 구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뭡니까? 614년 이후로 수나라 정부에서 가장 관건이 된 것은 요동 정벌의 중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수나라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라는 요구들이 계속 깃발치는데 이 수양제가 어떤 그 이 천하통일에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617년에 돌궐에서부터 이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낙양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속 천하는 이미 다 혼란한 상황인데 고구려 정부를 추진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바로 뭐예요? 당시 수나 당의 고구려 침공이라는 것은 독립국가인 고구려를 침공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뭐 좋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줍니다. 저 같은 이 고구려사를 전공하는 분들 보고 과연 우리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의 논리에 학술적으로 제대로 이 뭡니까 대응할 수 있느냐.
지난 1월 27일 날 그 이 뭐 신문 보도 나갔습니다만 이제 외교부의 이제 이 외교문화국장, 외교문화국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이 담당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외교문화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장님하고 그 휘하 이제 실무 이제 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이제 저희 학자들 6명하고 가졌는데 외교부 쪽에 이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 학계가 중국의 논리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솔직히 숫자는 우리가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중점 과제가 설정되면은 그 과제로 모이라 하면은 관련된 모든 학자가 쫙 달라붙습니다. 지금 한 100여 명의 학자들이 계속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저희의 경우에는 한 뭐 10명 남짓 되는 학자들이 지금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제법 있습니다만은,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까지 전부 다 합해봐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고구려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30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죠. 그렇지만, 한 명 한 명의 역량은 사실은 뭡니까? 이 중국의 학자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학자 한 명 한 명이 그야말로 이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여러 번 이쪽 지역을 답사했습니다만, 전부 다 사비틀어가지고 답사를 해요. 왜? 그냥 우리 역사가 좋으니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 한 명 한 명의 역량은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중국이 이런 것을 예, 국가적 차원에서 이 장기적인 어떤 뭡니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 한 명 한 명이 계속 담당해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 저희들이 이제 정부 쪽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대응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구를 하라라고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이 앉아 계신 선임님들을 비롯한 이 국민이나 시민들도 좀 이 문제에 지금은 이제 막 끌어서니까는 좋아요. 근데 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끌은 것은 언제든지 그냥 식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한꺼번에 끌었기 때문에. 예. 이런 관심들이 좀 지속이 돼야 되고, 그게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아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능할지.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